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한 시간 더 주무셔서 좋으셨습니까? 네. 1년 중에 제일 감사한 날이시죠? 네. 네. 한 시간이 더 늘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좀 돌아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에 교회당 들어오는 길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훌쩍 다가온 가을이 겨울을 재촉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만은 늘 다니던 길이지만 표정은 늘 다른 것 같아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너무 아름다운 세상을 저에게 주셨다, 이렇게 생각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가 마태복음 6장 성경을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19절로 마지막 구절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같이 읽으시는 방법으로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주님의 산상수훈 중에 한 부분입니다. 6장 19절로 34절, 조금 깁니다만은 천천히 교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주님, 연약한 저희가 살아가는 이 땅과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지금도 저희 각 사람에게 소중한 삶의 여건을 매 순간순간 허락해 주시는 귀한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살아 숨쉬는 것이 주님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저희의 타락된 마음을 따라 하나님을 등진 채로 범죄하기를 쉬지 않고 살아왔던 악한 저희들을 저희가 원수되었을 때에 주께서 먼저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 죄를 인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는 데 내어주시고 주님의 저희 죄를 인하여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의 그 모진 고초를 다 감당해 주시고 흘려주신 귀한 핏값으로 저희의 모든 죄악을 영원히 도말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저희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귀한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된 소망을 저희에게 주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매 순간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선한 손길을 의뢰하여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하시고 헛된 것을 위해서 탕진됐을 저희의 인생을 주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귀히 사용해 주시는 은혜를 늘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저희를 강건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인생의 헛된 야망을 쫓아 살지 않고 주님의 기뻐하시고 선히 여기시는 뜻을 위하여 이 땅에 남겨진 생에 보람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 각 사람 주님 만나게 될 때 조금도 후회할 것이나 부끄러울 것이 없이 존귀와 영광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 되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또 말씀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주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둔한 저희 마음을 일깨우시고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더 바르고 풍성하게 깨달아서 저희 삶이 더욱 능력 있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즐거이 섬기며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 참된 부요에 대한 묵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가난한 것보다는 부요하게 산다는 것, 분명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재산 같은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나는 믿음 가지고 살면 된다. 사실 억지입니다. 누가 이야기하는데요. 숨 쉬는 거 빼놓고는 다 돈이래요. 그런 것 같습니까? 숨 쉬는 거 병상에서 들어 누우면요. 숨 쉬는 것도 돈입니다. 그 성경은 현실을 등지거나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억지 주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버티겠다. 의사, 약 이런 거 필요 없다. 아니요. 주님은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 때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병이 들면 의사가 쓸 때 있습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돈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 돈에 대한 적당한 분별력, 적당한 자세 잘 배우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잠언 30장에 아굴이라는 사람의 기도, 그의 기도를 살펴보면 그가 이렇게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그는 두 가지를 평생에 기도한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렸는데요. 한 가지는 정직한 마음을 품어 살게 해주세요라는 것이 한 가지.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가 하나님 너무 부하게도 말고 너무 가난하게도 말게 해주세요. 적당한 부요를 누려 살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둘 다 너무 가난하든지 너무 부하든지 둘 다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가난하면 도적질할 위험이 있고요. 너무 부하면요.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먹은 채로 살 위험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위험합니다. 재물에 대한 적당한 균형감각을 갖추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재산을 누리고 있으면 사실 훨씬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성경에 잠언에 있는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적당한 재물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실제 전 세계를 돌아보면 적절한 경제적인 부흥을 일궈냈던 나라들 대부분 성경적인 노동정신에 입각한 그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이런 나라들은 사실 경제적으로도 부흥을 일구어 되었습니다. 손이 게으른 사람, 그런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유하게 된다. 게으른 사람은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사실 사람이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손에 수고한 대로, 일한 대로 필요한 부위를 주셔서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분복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생각을 하게 되면요. 돈을 어이없지만 돈이 자신을 지켜주거나 자신의 미래를 보장해주는 존재인 것처럼 돈을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놓는다든지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돈을 갖다 놓는다든지 이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돈에 대한 집착이라는 것이 생기고요. 돈을 지배하고 군림하기보다는 좀 돈 앞에 약간 비열한 사람이 되게 되고요. 돈이 시키면 뭐든지 다 할 준비를 하고요. 여러분 분명히 돈이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은 잘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돈이 많으면 좋은 침대에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뿐입니다. 깊은 잠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가지고 많은 책을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돈으로 지성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돈으로 좋은 집, 저택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행복한 가정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돈이 있으면 약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을 돈으로 살 수 있지는 않습니다. 돈이 있으면 쾌락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을 살 수 있지는 않습니다. 돈으로 황금 십자가를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돈으로 영생하는 믿음은 살 수 있지 못합니다. 100년쯤 전에 하나님도 이 배를 침몰시키지 못할 거라는 그런 오만한 태도로 한 배가 영국을 출발했는데요. 그 배가 첫 항해에서 대서양에 가라앉았고 1,500명 넘는 사람들이 물속에 수장을 당했습니다. 그 배 이름은 아시죠? 타이타닉이라는 배였고요. 실제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배를 여러 척 건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재력가들도 상당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재산이 죽음의 날에 그들을 건져내지는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에 대해서 지나치게 신뢰하거나 재물을 자신의 인격의 과시물인 것처럼 생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재물로 자신의 힘을 삼기도 하고요.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기대어 살아가는 것처럼 안타깝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돈을 기대어
돈이 마치 자신의 견고한 성인 것처럼 높은 성벽같이 여기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 많은 사람들의 꿈은 경제적인 성공입니다. 돈을 한번 잔뜩 벌어봤으면. 그러나 그 이면에 감추어진 허무는 잘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전도서에 있는 말씀에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이라는 게 돈을 말하잖아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단지 눈에 보기 좋은 것뿐입니다. 단지 눈에 잠깐 보기 좋은 것. 물론 성경은 저에게 성실하게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만은 온통 마음을 돈에 묶어놓고 살지는 말 것. 재물이 늘어도 그것에 너무 지나치게 마음 두지 말라. 행여 돈에 마음을 뺏겨 살지 않도록. 부자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꾀를 버리라. 정령 재물은 독수리가 나는 것처럼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리게 될 것이라고. 그리스도인과 돈을 견주자면 저는 이게 참 적절한 비교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배는 물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과 재물은 마치 돈과 물에 견줄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배, 물은 돈. 여러분, 물은, 배는 어떤 때 의미가 있냐면요. 배는 물 위에 떠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물이 배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기게요? 그 배는 침몰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저 돈 위에 돈을 잡아서 군림하시는 편인가요? 배는 물 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돈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그러면 침몰하게 됩니다. 먹고 사는 것에 찌들린 그리스도인 별로 빛이 안 납니다. 어려워도 돈 위에 군림하는 그런 사람, 곧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이런 자부심, 어떻게 보면 넉살, 이런 배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번쩍번쩍 빛이 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집착을 탐심이라고 말합니다만은 탐심은 결정적으로는 저희 마음에 있는 눈을 어두워지게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주님이 돈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중간에 눈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돈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중간에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여러분, 장애자 중에 뭐 손발을 못 사용하는 사람,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장애도 있습니다만은 작은 지체지만 눈을 사용하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 외에 다른 건 멀쩡해도 눈이 어두우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좋은 지체를 가지고도 활용을 못합니다. 눈이 어두우면 운전도 못하고 더듬거리면서 겨우 걷고요. 그 좋은 몸을 가지고도 10분 활용을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눈이 어둡기 때문에, 눈이 어두운 상태이기 때문에. 분명히 눈은 온몸의 등불입니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습니다. 23절,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단지 눈이 보이지 않을 뿐인데 다른 신체는 다 멀쩡한데도 온몸을
바르게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자, 눈이 어두운 상태, 마음의 눈이 어두운 상태, 어떤 상태냐면요.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버젓이 재물을 가져다가 얹혀놓고 재물을 기대어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을 탐욕이라고 말합니다. 탐욕. 영어로 greed라고 합니까? 탐욕. 사실 돈에 눈이 멀은 사람.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그 한 부자의 이유, 이야기, 주님 비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재산이, 농사가 너무 잘 돼서 자신의 창고가 너무 작다는 것을 미리 발견하고 이제 부지런히 일해서 큰 창고를 짓고 자신이 추수한 곡식과 물건을 창고에 그득 쌓아놓고 자신을 위로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정작 하나님은 그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라는 판결을 하셨고요. 어리석은 자. 하나님은 그날 밤 그 부자의 생명을 거두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취하리라. 그러면 네가 네 것이라고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지만 자신에게 모든 부유를 주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자의 이야기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비유를 왜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사람의 재산에 대한 마음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을 찾아볼게요. 주님이 그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기 이전에 왜 그 비유를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15절 때문입니다. 12장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저에게 부자를 기억해 보겠습니다만은 이 부자는 결정적으로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자의 말 가운데 가장 반복적으로 등장되는 단어는 자기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영어로 I will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그런 I will이라는 말이 다섯 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나의 것, 나의. 이런. 여러분, 이런 마음을 탐심이라고 말합니다만은 오직 재산에 집착하는 마음. 재산을 많이 쌓아놓으면 그것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기대하고 오직 재산을 모으는 것에 분주한 그런 어두운 마음으로 인해서 부자는 자신이 살아가는 땅을 지으신 분이 누구신가도 잊어먹게 되었고 자신이 일할 수 있는 건강, 일할 수 있는 몸, 살아가는 환경, 자신이 뿌렸던 씨앗, 열매를 수고한 것에 열매를 갚아주시는 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고 계시는 귀한 은혜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경이었습니다.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보지 못하는, 왜 자신이 이 땅에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린 소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성실하게 일해서 어느 만큼의 재산을 모으게 됐다면 그거는 과연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해서 만들어낸 나의 산물이다. 이거는 내가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인가요? 하나님은 저에게 질문하시기를 우리가 일하는 땅,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가 만든 건가요? 우리가 뿌렸던 씨앗, 우리가 만든 건가요? 우리가 거둔 열매, 우리가 만든 겁니까? 사람의 돈에 눈이 어두워지면 정말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성경에 탐심에 멸망했던 사람들을 몇 사람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진격해 들어가서 첫 번째 대진에 싸웠던 성이 여리고라는 성이었습니다. 저희가 기억하는 것처럼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은 일곱 바퀴를 돌고 소리 지르면 성이 무너질 거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연 그 약속하신 대로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가나안 땅의 첫 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여리고성에서 탈취한 모든 물건은 다 여호와께 드리라, 이렇게 이제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요, 아간이라고 이름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금덩어리, 은덩어리, 아주 고귀한 외투 한 벌 이렇게 이제 가져다가 자기 장막 밑에 감추었습니다. 여리고 선투를 이긴 이후에 이제 그 다음 성 아이라는 성에 전쟁을 하러 갔는데요, 예상과 다르게 대패를 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백성들이 자신들이 패배한 이유를 알고 싶어서, 하나님 지금 저희가 여리고성을 이기고 지금 겨우 두 번째 성인데 여기서 저희가 패전하면 하나님 그럼 저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포기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죄로 인해서 너희가 이기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범죄한 사람을 색출, 찾아내는 일을 시작했는데요, 방법은 이제 12지파를 나오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 거였습니다. 처음에 유다지파가 뽑혔고, 이제 점점 이 아간이라는 사람의 가족, 아간이라는 사람에게 이제 제비가 좁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아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범죄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어기고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가져다가 숨겼습니다. 그렇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 드는데요, 아가는요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숨어 있습니다. 아마 자신이 그걸 은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잡혔을 때 돌이키지 못하고 가족들 전체가 다 몰살당하는 그런 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어이없는 눈을 갖게 되었을까요? 탐심은 저희 마음의 눈을 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 민수기에 등장되는 그 미디안의 술사 발람이라는 사람도 기억하시잖아요. 그 나귀하고 말다툼을 했던 사람으로 기억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땅을 향해 오고 있을 때 이제 모압 왕 발락이라는 왕이 술사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물과 이제 귀인들을 보내다가 발람을 초청을 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보냈습니다. 술사 발람이 그날 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발락이 나한테 사람을 보내서 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이스라엘 사람들 내가 축복한 사람들이라고, 가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돌려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발락이 더 높은 귀족들과 더 많은 뇌물을 보냈습니다. 발람이 하나님께 또 물었습니다. 왜 또 물었을까요?
또 물었더니 하나님이 이번엔 가라고 그랬습니다. 가라! 그런데 발람이 이제 얼씨구나! 하고서 이제 나귀 안장을 지워서 이제 그 모압 귀족들을 쫓아서 이제 가는 길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제 발람을 칼로 때려잡으려고 죽이시려고 했다는 겁니다. 천사가 칼을 빼고 있는 거를 발람이 타고 있던 나귀는 보았어요. 근데 발람은 못 보았습니다. 천사가 이제 칼을 빼고 있으니까 나귀가 무서워가지고 막 피해 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어쩔 수 없는 곳에 궁지에 몰려서 자기 주인 발람이 다리가 상하는데도 그냥 벽에 디비게 된 겁니다. 발람이 이제 나귀를 때렸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나귀 입을 엿어서 이제 발람과 말을 하게 하셨어요. 왜 때려? 네가 맞을 짓을 해서 때렸다. 나는 당신의 평생 타는 나귀가 아니냐? 맞다. 내가 이런 행사가 있더냐? 없었다. 왜 그런데 미친. 여러분 저 나귀는 천사가 칼 들고 있는 거 봤잖아요. 근데 발람은 왜 못 봤습니까? 눈이 멀어서 안 보여요, 그게. 성경에는 이제 재물에 집착하는 그런 사람의 눈을 악한 눈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만은 재물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는. 여러분 성경은 돈 자체를 악의 근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찾아보면 돈이 아니고요. 이것이 이제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돈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돈을 사랑함.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에 대한 집착. 성실하게 일을 해서 돈을 벌겠다는 그런 태도 이상으로요. 돈을 몹시 집착하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이제 모든 악의 뿌리가 됩니다. 사실 세상에서 벌어지는 거의 모든 고통스러운 사건, 사고 배후에는요. 돈이 얽혀 있습니다. 돈 때문에 죽고 죽이고. 속이고 속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 이것이 이제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주님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랍니다.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귀한 삶을 살고 재산이 적기 때문에 천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재산이 적어도 마른 떡 한 조각을 놓고도 서로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을 좋아해야 합니다. 살찐 소를 먹으면서 서로 다투는 것보다 100번 낫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정답은 족한 줄을 배우는 것입니다. 6절 넘어가 볼게요. 앞으로 좀 올라가서 6절.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족한 줄 알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8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침은 다 드시고 오셨어요? 집에 가면 또 먹을 것들 있으세요? 그 다 옷을 한 벌씩 다 입고 오셨잖아요.
환불이 아니라 집에 가면 뭐 엄청 이렇게 걸려 있으시죠? 옛날에 어떤 가수는 그런 노래 부른 게 기억납니다. 산다는 거 참 좋은 거라고, 수지 맞는 거라고. 태어날 땐 알몸으로 태어났는데 옷 한 벌은 건졌지 않소. 그럼 남긴 거지 뭐. 옷 한 벌이라도 건졌는데. 옷 한 벌이 뭡니까? 저희는 뭐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족하십니까? 한 분만 족하답니다. 한 분만. 9절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고 싶은 마음, 부하게 살고 싶은 마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리스도인인 저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가 왜 돈을 그 자리에 갖다 놓아야 합니까? 하나님 옆자리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윗자리에. 대단히 크게 오해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저희가 누려 살아가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해야 합니다. 모든 부여의 근원, 모든 부여는 누구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겁니까? 주님께로부터입니다. 모든 것은 저에게 주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이 우주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분 하나님이시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에게 섬김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히려 조물주는 사람을 섬기고자 하고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사람에게 친히 주시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보시면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입니다.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네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았은 즉 어찌하여 스스로 난 것인 것처럼 네가 만들어낸 것인 것처럼 자랑하느뇨?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그걸 바르게 인식해야 저희가 우리 재물을 움켜쥐고 주인 노릇하겠다는 그런 잘못된 태도로부터 돌아서서 주님이 맡겨주신 모든 재산을 잘 관리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청지기의 자세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주권이라고 합니다만은 내가 누려 살아가는 모든 것에 대한 주권, 주권자,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하고 나는 그것을 잘 관리해 가야 하는 청지기의 자세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살면서 경제적인 압박에 어려움을 겪는 수가 있습니다만은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부요, 정말 가치 있는 부요, 저희가 마음으로 잘 추구할 만한 부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누리는 최고의 부유는 저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부유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최고의 부유는 하나님 자신이 저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부유입니다. 그거를 대신할 만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문 중에 주 기도문이라는 기도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 없이 암송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부름으로 시작이 되어 있고 이름을 거룩하게 하게 해달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할 일, 그거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부터입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죄인은 솔직하게 자기 죄를 인정하고 죄로부터 돌아서는 회개가 필요하고요. 하나님은 회개한 사람에게 복음으로 그를 받아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거를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죄를 묻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새로운 기회를 부여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복음으로 저희를 출발시킵니다. 죄의 삶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을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8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자신이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요셉의 집안을 잠깐 빌려 사용하시고 베들레헴의 짐승의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자신의 것이라고는 오직 십자가 하나 자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가난,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스스로 저희 같은 사람이 되고 가난하게 되신 이유, 그거는 복음을 통해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부요를 저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도 한번 찾아볼게요.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5절. 신약성경 372페이지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천한 여자도 한 남자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그의 아내가 된다면 그 남자의 모든 좋은 것을 동일하게 함께 누리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됩니다. 구약성경의 술람미 여자라는 사람은 자기 이름도 없는 천한 사람이었습니다만은 솔로몬의 아내가 된 것 한 가지로 일약 솔로몬과 같은 대우를 받는 고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생명의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들이라는 사실 때문에 아버지가 누리는 모든 좋은 것을 거저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 이게 생명의 법칙 아닙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제 아들은 참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왜냐고요? 아버지가 별로 재산이 없어서 물려받을 것이 없는. 제가 제 아들한테 그랬더니 제 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벌어서 보태드릴게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아버지가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다면 그냥 거저 누리는 거 아닙니까? 뭘 잘해서가 아니라요.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조금 뒤로 넘겨서 요한 1서 3장 신약성경 390페이지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 아들로 인정하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희의 아버지 노릇을 하겠다는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선하신 아버지는 새 한 마리도 귀히 보시는 분이고 인간의 눈이 닿지 못하는 들에 피어 있는 들꽃 하나도 다 먹여 입히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공중의 새를 보아라,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너희 천부께서 저 모든 것을 다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죠? 하물며. 여러분, 그 하물며라는 단어는 아버지로서 자식을 보호하시겠다는 겁니까?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 믿어지십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가 마음속에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하지 말라. 여러분, 어린 시절 제가 운동장에서 놀다가 경험해 본 일이었는데요. 놀 때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막 섞여서 놉니다. 근데 이제 뉘엿뉘엿 해가 져가고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이 되면 그 운동장을 향해서 부릅니다. 제만아! 막 이렇게. 그러면 놀던 애들이 이제 일어나서 하나씩 가요. 은지야! 밥 먹어라! 은지. 일어나서 이제 가요. 아시죠? 근데 다 갔는데 끝까지 아무도 안 부르는 아이들이 있어요. 저희 초등학생 때는 학교 앞에 고아원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집 아이들은 그냥 있더라고요. 우두커니 앉아서. 왜냐면요, 불러줄 아버지가, 불러줄 부모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니까 참 안쓰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저희가 돌아갈 천국이 있다는 거 얼마나 좋은 것이라고 생각됩니까? 어느 날 이 지구의 역사가 끝나면, 이 땅의 인간의 역사가 끝나면 하나님 우리한테 이제 와라! 와서 저녁 먹어라! 이러면 우린 갈 데가 있잖아요.
부모가 있고요. 근데 아무도 부르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되나요? 영어로 left behind 들려. 뒤에 남겨져 있는 사람들. 아무도 부르는 사람 없는. 고아 같은 사람들. 마태복음 6장 돌아가 보시면요. 하나님의 진실함을 불신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의로운 분노를 표현하고 계십니다. 25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을 일하지 말라는 말로 잘못 읽지 마세요. 일은 열심히 해요.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지. 여러분 부모가 다 알아서 준비하는데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어디 가서 자야 될까 이런 거 고민한다면 그거 부모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부모가 다 해주는데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가 고아냐? 천지를 창조한 전능자가 너희 아버지가 되었는데 너희가 고아냐? 부모가 없다면 그런 거 염려해야 된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30절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 던져오는 들풀도 이런 천한 것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요. 필요한 대로 공급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조금 어려운 상황을 겪어가게 되더라도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담고 계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상황으로 저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그 속에 더 주님 의지하고 사는 법 배우시면 돼요. 행여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품복을 잘못 낭비하거나 사치하거나 헛되이 탕진했거나 그렇진 않는지. 제가 아침에 그 통역하는 청년 형제 자매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신발이 몇 컬러 있냐고. 여러분들의 신발은 몇 켤레나 있습니까? 다 신습니까? 안 신는 신발도 많습니까? 한 켤레이신 분은 다 신죠. 그거밖에 없는데. 사실은 저희는 자기한테 너무 부여해서요. 정작 주를 위해서 뭘 하기는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을 위해서 쓴 게 너무 많아. 정작 주를 위해서 뭘 하고 싶어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너무 많아서 정작 주를 위해서 드릴 것은 너무 없는.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그거를 저희는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거를 자랑해야 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 부끄럽습니까? 주님이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벌거벗고 돌아가셨다는 것 저희가 그것을 부끄러워해야 하는 건가요? 자식을 잘 가르친 못 배운 아버지의 군사에 박인 거친 손 배운 자식이 그것을 부끄럽게 여겨야 합니까? 자기 대신 불 속에 일그러진 엄마의 일그러진 얼굴 부끄러워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요. 주님은 저에게 이 세상에 7, 80년 이 세상에 분복을 주겠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저에게 영원한 세계를 기업으로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온 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렸다면 무엇이 유익한가? 예전 헬라의 알렉산더같이 더 이상 지배할 땅이 없다는 보고 앞에 울었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폐하, 더 가셔봐야 얻을 게 없습니다. 세상 끝까지 가봤는데,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다 가봤는데 더 이상 얻을 땅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20대 왕이 돼서 10년간 정복전쟁을 했잖아요. 전 세계를 집어삼켰습니다. 아마 알렉산더는 인격적으로 상당히 훌륭했던 사람 같아요. 그 피정복 국민들이 대항하기보다는요, 자발적으로 헬라와 하고 싶어 했답니다. 너무 너그러운 사람들이라. 그랬던 사람이 전 세계를 굴복시켰던 알렉산더, 누구한테 무릎을 꿇었다고요? 모기 한 마리. 말라리아 모기가 그를 굴복시켰습니다. 객사했습니다. 32살에. 사람이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건지지 못했다면 헛짓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저희는 어느 날 저희 인생이 끝나는 날 분명히 알게 될 것은 저희가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업이 나의 것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시편 23편 다윗의 유명한 고백으로 기억합니다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 눈먼 양인 나에게 여호와가 나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다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그것으로 만족스럽다. 충분하다. 그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늘 제목을 길게 설교 제목을 잡으셨대요. 하루는 너무 바빠서 소식지를 만드는 사람한테 설교 제목을 달라길래 시편 23편을 설교하겠다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간단하게 딱 던져주고 잊어먹었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소식지를 만든 사람이 목사님께 전화를 했대요. 목사님, 설교 제목이 예전 같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맞나요? 아, 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다음날 주보에 설교 제목이 어떻게 올라와 있었냐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올라왔더래요. 여러분들도 충분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었다는 사실 한 가지로 충분하십니까? 충분하고 말고요. 천지를 지으신 분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는데.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좀 여러분도 전쟁터에 있는 장군 같은 그런 배포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 천천히 같이 읽어볼게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여러분 이 약속 너무 멋진 거 아닙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인데요. 가난한 자 같이 보이는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고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부자들은 그 많은 재산 가지고요, 잠깐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 외에 별로 큰 일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적은 재산을 가지고도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합니다. 저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가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성실하게 일할 것인가, 그건 중요합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일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재산을 어떻게 주님 앞에 적절하게 관리해 갈 것인가. 왜냐하면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형제님의 간증 들었는데요. 미국에 가족을 전도하겠다고 와서 어떻게 보면 좀 사기를 당한 거예요. 자기 처남한테 투자했는데 몽창 놓고 그냥 한국에 돌아가는 그런 상황 되신 분이 계셨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와서 교제를 하셨는데 제가 그 형제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형제님, 주님 앞에서 재산 관리는 잘못하셨군요. 그 재산을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대해서 주님의 분명히 책임을 묻게 될 거라고. 여러분, 저희가 청지기로서 주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재산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관리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가면 어떻게 재산을 관리했는가에 대한 것도 분명히 보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디모데 전서 아까 봤던 구절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디모데 전서 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7절.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돈을 자신의 인격의 과시물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재물에 소망을 걸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이런 말이죠.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실제 이런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얼마나 많은 재산을 쌓아놓고 있느냐가 부요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얼마나 선한 일에 부요한가.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요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누리고 있는 부요 가운데 이 성경이라는 부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자유롭게 가까이 하고 볼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다는 것, 이것도 참 귀한 부요입니다.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역설이 있습니다만은 실제 풍요롭게 살아도 주어진 가치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 그 가치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게 된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한 특권입니까? 얼마나 귀한 부요입니까? 정말 목마름을 가지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저희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복음 앞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귀한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저희 재산을 풀어서 형제의 궁핍함을 도와주고 복음 증가하는 것에 투자하고 선한 일에 부하고 선한 사업에 부요한 사람이 되는 것. 그런 사람이 정말 부요한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 계시록 2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두 교회를 좀 비교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만은 계시록 2장 8절부터는 서머나 교회에 대한 설명이 있고 3장 14절부터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편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서머나 교회를 살펴보시면 2장 8절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 육신적으로는 많이 고단하고 궁핍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두 달란트 두 데나리온 아니죠. 렙돈이죠. 달란트도 아니고 데나리온도 아니고 두 렙돈을 헌금했던 한 가난한 과부 칭찬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은 평가하시기를 이 헌금함에 헌금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가장 큰 헌금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유는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요. 금액을 따진 게 아니고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부자들은 그 풍요로움 중에 어떤 부분 사람에게 과시하기 위한 이유로 헌금하고 여러분 저희도 간혹 헌금할 때 주변을 살피잖아요. 어느 정도 해야지 적당해? 얼마나 해야 되는 거야? 뭐 이런 거 살피는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난한 과부는 그런 것보다는 마음을 담아서 드렸던 것 같아요. 달러로 일불 채 안 되는 돈이 자기 생활비의 전부. 그러나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소유 전부를 주님께 드렸던 왜냐하면 마음의 우선순위가 주님께 맞춰져 있기 때문이었답니다. 주님이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시면서도 9절에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실제 주님 앞에 부유한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3장 라오디게아 교회가 비교가 되어 있는데요. 이 서머나 교회와는 아주 대조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3장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사실 육신적으로는 부했던 교회 같아요. 그러나 정작 주님 앞에는 가난했던
자신의 벌거벗은 수치조차 보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눈먼 상태의 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저희 마음속에 돈에 대한 집착 부정하기 힘들고요. 저희가 이런 마음을 적절하게 다스리고 훈련하는 방법, 저는 그것이 규칙적인 헌금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을 훈련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실제 헌금을 담을 때, 헌금할 때 그냥 돈만 넣으시는 방법보다는요, 사실 돈을 넣는 것 이상으로 자신의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그런 헌금이 진짜 헌금입니다. 마음을 담아서 헌금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헌금을 드리는 것에 인색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헌금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 드리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헌금을 받으십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학계를 통해서도 배웁니다만은 저희의 마음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런 잘못된 우선순위가 교정되기까지는 하나님은 궁핍한 시간을 많이 훈련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걸 훈련해야 합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성경을 찾아볼게요. 말라기 3장 7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병든 신앙과 재물에 대한 태도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즉 내게로 돌아오라. 떠난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해집니다.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잘못된 우선순위. 주님의 일보다는 자신의 일에 분주한. 주님은 제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 세상 사람처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오직 자기를 위한 궁리를 중단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마음을 먼저 드리라. 주님은 그런 사람을 과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십니다. 마태복음 6장 돌아가 봅니다. 과연 저희 마음속에
주님을 저희 삶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달러 한 장까지도 과연 주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질문하면서 지출하는 그런 선한 청지기인지를 저희는 스스로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과연 주님을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분으로 모시고 용감하게 재물을 지배하고 재물을 충성스러운 청지기답게 관리하고 과연 주님 것답게 들여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도 그런 사람을 대접하고 과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33절 말씀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음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주님도 과연 약속하신 약속대로 약속하신 말씀들을 저희 삶 속에 지켜내실 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약속에 순종을 배우지 못한다면 그러면 주님이 이 약속을 저희 삶 속에 지키시는 것을 미루시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저희가 평생에 주님을 섬겼던 것이 얼마나 고귀한 재산으로 저에게 남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 날 저희 각 사람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맞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셨던 삶의 기회, 주님이 주셨던 부요, 과연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살았는가, 주님께 어떤 보고를 드려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마음속에 많이 고민하셔야만 저희가 더 정신 차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참된 부요, 그리스도인 저희가 추구해야 될 만한 참된 부요가 무엇인가를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아무런 자격 없던 죄인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귀한 사랑으로 저희를 품어주시고 짧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귀한 것을 저희가 누려 살고 있는가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삶의 기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소중한 일에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부끄러울 것이나 후회할 것 없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시는 주님의 칭찬을 다 받게 될 수 있도록 저희 각 사람의 삶 속에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 주님 사랑하며 즐거이 섬겨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송과 같이 부르겠습니다. 353장을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제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비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안 없건만 나 주 위해 갚은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사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보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오늘 주일날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계신데요. 잠깐 인사할 수 있도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광문숙 자매님 한국 잘 다녀오셨고요. 조카 곽진아님도 같이 방문 중입니다. 잠깐 광문숙 자매님 인사해 주실래요? 건강히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그리고 이선우 집사님, 이경혜 집사님, 우창현 형제, 이효미 자매 한국에 잘 다녀오셨습니다. 잠깐 인사해 주실래요? 네. 하경숙 자매님도 잘 다녀오셨죠? 네. 그리고 오늘 애쉬빌에서 형제자매님들 같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잠깐 애쉬빌 식구들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그 저희가 미국에 살면서 그 자녀들에게 한글 가르치는 것은 참 중요한 공부인데요. 그 저희도 교회에서 한글 학교, 한글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혜진 자매님이 책임을 가지고 수고해 주고 계신데 그 지난주간 저희가 그 백일장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다 숨어서 쭉 기다리고 계신데요. 그 백일장 시상을 잠깐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식사로 나가시는 복도에 그 아이들이 쓴 글, 그림 보시겠습니다만은 뭐 유치하겠습니다만은 저희가 그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리키는 그런 수고하고 있다는 거 보시고 아이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고하시는 임혜진 선생님을 포함해서 교사로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